그러니까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일념이지. 내가 일념 하나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신 거네. 그렇지,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위에서 내 위에 담당관이 명령하고 좌표 찍어주고 이제 하면 그걸 침투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새 채널 딥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CIA라고도 하죠. 전직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모두 겪으신 전직 특수요원으로 근무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혹시 뭐 구독자분들께 막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저를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고심 끝에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아버지가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육사 다니던 때 학예 군사 기간에 도피 및 탈출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남겼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바로 전방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이 특수훈련에 이런 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방에서 그 훈련과 그 작전이 끝나고 난 뒤에 중앙정보부 본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예 군사 훈련 중에 도피 및 탈출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 그 도피 및 탈출 구간이 한 21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210km. 보통 그게 일출 과정인데 하루에 이제 30km씩. 나는 4일 만에 그걸 주파를 했는데, 결국 하루에 한 50km 정도를 주파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마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고 산길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거를 50km를 주파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좌표라든지 이게 특별히 또 이제 감각이 아, 있어서, 좀 감각이 있으시구나. 남보다도 훨씬 그 내가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그 감각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뛰어나다 보니까 빨리 그 길을, 나도 뭐 하루에 50km 뭐 가고 그런 건 생각도 못 모르고, 하고. 중간중간 그 확인하는, 체크하는 좌표만 찍고 체크포인트가 있나? 갔기 때문에 내가 어느 속도로 어느 간지도 모르지만은 종점에서는 한 4일밖에 안 걸렸더라고. 근데 그게 막 제지하는 것도 있잖아. 탈출이니까 어디 있는 것부터 막 제지당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지당해도 몸 이제 순간순간 또 임기응변으로 또 몸을 숨기고 해서 그런 부분은 큰 장애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 거의 1등 하셨죠? 거의 아마 최고의 점수를 받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4일 만에 왔는데 남들은 지금 뛰고 있으니까 복귀했을 때도 아무도 없고 이렇겠네요. 그 지점이 전라도 동북에서 그 노고당까지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나중에 내려서 이제 레인지 배치도 받고 이제 그럼 약간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게 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는 집에서 한 편도 4km, 편도. 중학교는 편도 10km, 고등학교는 편도 8km였는데, 그 당시에는 뭐저 시골에 상하이 차를 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보로 통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연히 길러진 그런 습성이 아닌가. 그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절 몇 년도죠? 초등학교는 50년대 말, 중학교는 60년대 초, 고등학교는 60년대 중반. 그때 막 도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 산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는 이제 막 도로 있다고 봐지만 우리 다니는 통학로는 지금도 산길이고, 험한 산, 고개를 넘어야 되고, 산길이고. 집에 전기도 없으셨던 시절이에요? 전기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진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그 7살, 8살 때부터 왕복 거의 10km씩, 중학교 때는 20km 막, 그 자연스럽게 성장한 거네요, 보니까. 그것이 생활이 되고, 몸에 뭐, 체득이 된 거지. 그럼 이제 착출되셨을 때, 어디 차를 타고 따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나요? 이 상하이에서 그 밤중에 이제 내를 차를 싣고 영등포 보충대에 간다고 하더라고. 전방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영등포 이제 보충대였고, 그 영등포 보충대에서 그다음 하루 자고 나니까 또 차를 태워서 춘천에 있는 백이 보충대로 하더라고. 백이 보충대에서 또 거기서 또 행정 절차를 받고 전방 사단 수색 중대로 내를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에서 그 또 절차를 받고 중앙정부 이제 비밀 훈련장으로 왔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차 와서 실내 가니까 뭐 타라고 하니까 타는 거. 타라고 누구 이름 부르고 그냥 일단 전방에서 이 중앙정부 이제 비밀 장소로 오기까지는 이름은 썼어. 이름은 썼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명이고 전부 다 이제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그 당시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명령에 막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리 되었어. 아, 뭐. 그 당시 이제 68년도 1월 20일 김신조 청와대 습격 이후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이제 그 대응하는 특수 공작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교육 과정이 사관학교에서 배운 교육도 영향도 있지만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뭐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는 그럼 정확하게는 사실 중앙정보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 당시 중앙정보부인지도 모르지. 그럼 그 중앙정보부 비밀훈련장 도착해서도 몰랐어요? 몰랐지. 그래. 그냥 훈련 받고 그냥 훈련 받고 뭐 또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그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조직이 다시 교체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아버니까 중앙정보부 본부였다. 그러니까 육사 철출돼가지고, 밤중에 철출돼가지고, 영등포 갔다가 춘천 어디 갔다가, 중앙정보 비밀부대 도착해가지고, 훈련과 실전을 2년 반 동안 하다가, 그때 아마 남북공동성명 있고 나서부터 여기가 중앙정보부라는 걸 알게 된 거네요. 그 남북공동성명도 잘 모르고, 그 당시 72년 당시에 인력들이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교체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온 게 이제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일념 하나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신 거네. 그렇지 뭐. 그 당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위에서 내 위에 담당관이 명령하고 좌표 찍어주고 이제 하면 그걸 침투하고 이제 그 훈련을 계속 전방에 이제 침투해서 이제 그 좌표 따라서 이동해서 또 확인하고 하는. 그 월급은 다 받으셨어요? 월급은 이제 비밀 장소 복귀하고 나면 우리 대우를 잘해줬다고. 아 대우는 잘해줬네. 대우를 잘해줬어. 먹는 거, 훈련, 그 월급 받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병사들 수준과 그거는 뭐 별 관심 없었고. 자 그러면 이제 비밀 훈련장에 도착하셨는데 어떤 훈련들을 하셨어요? 2년 6개월 동안. 이제 전방에 공작 활동하는 거는 주로 이제 4월, 5월, 6월. 우기가 되는 7, 8일은 쉬고, 예, 거기는 활동이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9월, 10월 이제 활동을 타고, 11월 달부터는 전방에 막 눈이 오기 시작하고 추기 때문에, 11, 12, 1, 2, 3은 주로 훈련을 해요. 예. 이제 좌표 찍어주고, 어디를 찾아가다, 어디를 돌아오라. 그럼 바깥 운동이네, 그래도. 주로 바깥 운동이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그런 침투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또 몸으로 움직이고, 달리고, 뛰고, 은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 또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훈련소에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한 거기는 그 사람 이름 묻지 않고 그냥 얼굴만 알고 뭐 아니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라 대화할 그것도 없고 그런 것도 아예 금기시돼 있다고. 훈련소 학교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9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할 겨를도 없다고 하면 같이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훈련소라도 뛰는 거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같이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막 격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좌표 받아서 침투로 확인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위치에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 위치로 가고 지금 이 속도로 가면 그 다음 지점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다는 그런 걸 계산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난파하는 간첩들이 어떤 루트로 들어올지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대응할 수 있는 훈련들을 받은 그게 주 업무고 주 훈련이라 결국 김신조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그걸 뚫겼거든. 그런 그 사각지대를 우리가 확인하고 파악하고 되어 있었는데 침투할 때는 그만 놔줘요. 우리 실제로 침투하는 걸 확인해도 그냥 복귀할 때는 무조건 사살이라. 왜 그러면 복귀할 때는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들어올 때부터 그냥 조지면 안 돼요? 바로 사살하거나.